안녕하십니까. 골다 골프 리뷰의 제임스 장입니다. 오늘은 국민의 최저 영웅 여홍철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최저 국가대표 선수 여홍철입니다. 근데 저희 저도 이 유튜브를 봤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네. 제 가방까지 털 그게 있나라는 생각을 좀. 실례 좀 핸디캡이 어떻게 되세요? 아, 저 핸디캡이 없어요. 진짜로요. 핸디캡 제로라고요? 아니, 제 없다는 제로가 아니라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워낙 이게 그 편차가 심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연습하면은 뭐 한 싱글 정도 치고 연습 안 하면 또 뭐 80도 반, 90도 초반 이게 그래도 상당한 실력자네요. 주로 사람들 저 핸디 없어야 하면 완전 아니 그건 아니에요. 스웩 이건데 아니에요. 자, 그럼 이렇게 최저의 영웅님을 모시고 오늘 또 이렇게 감격스럽게 가방을 한번 털어보러 왔습니다. 아, 우리 프로님이 자주 오신다는 이 연습장인데 딱 보니까 이 오지오, 그쵸? 미국에서 꽤 유명한 브랜드고 딱 보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카트백에 장갑을 또 이렇게 세 개나 딱 끼고 다니는 게 이 코스가 일단 장난 아니었어 보입니다. 그래서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오예예 오케이. 자, 그럼 일단 드라이버로 시작할게요. 아, 역시 2019년 신형 에픽 플래시의 구도 그리고 디아마나 플렉스 X를 쓰시네요. 와, 스윙 속도가 어떻게 되시나요? 그 전에 7S를 썼거든요. 네네. 근데 괜찮은데 지금 샤프트를 그 휴먼스 대회 전날 바꿨어요. 60g대 X의 네. 그립도 꽤 새 거고 네. 뭐 채도 거의 새 거네요. 네, 이것도 전날 바꿨어요. 드라이버 자체가 전날. 아니 근데 어떻게 쓴 흔적도 없는데 그렇게 잘 치시고 연습 엄청나게 할 것 같은데. 아니 저는 연습 안 해. 너무 새 거예요. 와, 근데 이거는 진짜 센 플렉스인데 네. 대단하시네요. 평균 비거리는 어느 정도 보시나요? 그럼 드라이버로. 저는 비거리는 그냥 그때 다나요. 아, 노멀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전략적으로 치는 경우에 한 20, 30 대로. 일단 저보다 형님이십니다. 아이고, 아이고. 저는 덩치만 컸지 염소과입니다. 그것도 새 겁니다. 어, 이거 역시 블링블링 새 겁니다. 테일러메이드 M6 신상의 와, 이거 역시 DR85 X 샤프트 역시 깨끗합니다. 흔적이 이게 3번 19도 유틸. 와, 이것도 무기네요. 자, 그리고 아이언을 한번 볼까요? 아이언도 이제 커버를 다 제가 또 씌웠는데 아, 괜찮습니다. 오우, 이야, 이것도 무기네요. 타이틀리스 AP3 이것도 역시 S200 네. 역시 스틸 샤프트에 이것도 꽤 상급자. 이것도 이제 최신형에 나온 네, 거거든요. 그 전에 S300을 썼거든요. 네, 이거 300으로 네. 7번은 주로 얼마나 보시죠? 캐리로 한 150 정도 150m 네. 캐리로 떨어지는 게 다행히 인간답네요, 그 부분은. 네. 어, 아까 저는 230 캐리 한다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또 세게 때리면은요 7번이 막 180, 190까지 가버려요. 와, 진짜 때리면. 운동 선수들은 환경이 다르군요. 진짜 그건 꿈에도 못 보는 거리예요. 진짜 비공인을 쓰지 않는 한. 자, 어, 이것도 요새 아주 인기 있는 퍼터죠. 제가 이게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있나요? 제가 이거 원래 채를 전체적으로 보면 깨끗하잖아요. 네, 아주 블링블링합니다. 네, 깨끗하잖아요. 근데 이것만 지저분해요. 막 다 까져가지고 친구를 갖고 보셔요. 다 까졌어요. 그렇죠? 여기 다 보면은 그러네요. 친구를 한 달 빌려줬거든요. 아, 빌려줘서 까졌다. 빌려줬는데 이렇게도 이렇게 왔어 이렇게. 아, 그건 좀 열받죠. 네. 장비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딱 보니까 다 커버도 네. 이렇게 한 거 보면은 서로 안 부딪히게 네. 이게 다 구멍 없는 거잖아요. 그럼 되게 깨끗하게 쓰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네. 딱딱딱 정리 정돈에 그래야 오래 쓸 것 같아서. 이거는 진짜 용납할 수가 없죠. 골퍼. 너 왜 이렇게 됐냐? 그러니까는 막. 커버도 안 해놓고 막 넣어놓고 아, 막 진급은 반전해야 됩니다 이런 거. 그래서 여기 다 꺼졌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웨지를 지금 웨지가 세 개입니다. 그렇죠. 이게 역시 고수를 딱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딱 어렸을 때 골프 가르치면서 제임스
외치 세 개 다 가지고 다니는 사람과 얘기하지 마라. 얘기하지 마라. 어, be careful. 그렇거든요. 자, 보시면은 classic SM6 F 그라인드 다 F 그라인드. 어, 56도는 M 그라인드에 52, 56 그리고 48도. 그렇죠? 왜냐면 이렇게 피칭 웨지가 꽤 클래식 로프트도 있을 거니까 이것도 한 44도 좀 되지 않을까 생각돼요. 48도 딱 맞네요. 아, 역시 잘 치는 사람들은 웨지를 무기로 쓰니까 딱 14개 맞는 거죠? 14개 맞아요. 아, 우드가 제 우드가 없어요. 아, 우드는 안 쓰시는 이유가 있나요? 아, 우드를 되게 못 쳐요. 우드 자체는 못 쳐요. 왜냐면 그래서 제가 그전에는 2번 아이언을 가지고 다녔어요. 2번? 네, 근데 지금은 없어요. 어우, 네, 최근 이제 3번 아이언. 어, 그래도 3번까지는 다니시네요. 그래서 제가 이게 깨끗해. 네, 유틸리티를 좀 사용하려고. 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또 보면은 이게 장갑을 잘 안 가신다는데 3개나 이렇게 달고 계시고요. 네. 연습은 또 그러면 많이 하신다는 거 아닌가? 자, 이쪽에 아니요. 한번 그럼 열어볼까요? 뭐 나도 아와이 한정판 공이네요. 아, 이번 그 휴원 대회 때 네. 썼던 볼입니다. 아, 가방이 그대로 들어있고. 오, 캘로웨이 크롬소프트 트루베스의 네. 특수 에디션이죠. 이게 세인트 패트릭스 데이 때문에 럭키 클로버로 이렇게 나온 거고. 오, 이런 가방을 내가 좋아하는 이유가 네. 보관할 게 많아요. 그렇죠? 주머니도 많고 뭔가 있어 보여. 어? 가방 안에 미니 가방이 나왔습니다. 오, 여기는 티를 넣어놓는 건가 봐요? 네. 어, 귀여워라. 제가 좀 티가 조금... 어, 티 메인이네요? 네, 아니요. 제가 티를 제 나름대로의 이걸 좀... 다들 물어봐요. 네네네. 이걸 왜 해놨냐고. 그러니까 프로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번 딱 찍으면 어느 정도 넣으면은 높이가 딱 조정이 되잖아요. 네네, 공 근데, 이렇게 딱 잡고. 네, 이렇게 딱 넣으면요. 근데 저희 아마추어 같은 경우는 이게 두쑥 높아도 두쑥달쑥해요. 그럼 이거를 그래서 제가 이거 보니까 예, 테이프로 손수 예, 일일이 예, 감으셨네요. 예, 감아가지고 그냥 한 번만 탁 찌르면 돼요. 그래서 따로 뭐 이렇게 높이 이게 다 그래요. 이게 예. 보면은 예, 드라이브만 제가 네, 드라이버 티 다. 예. 와, 이거 할 정도면 엄청난 애착이 있다는 건데 이거 하나 하나가 다 일일이 돼 있어요. 오케이 이쪽은 아 이쪽 뭐 와 장갑의 나라 장갑 와 이게 이제는 우리, 대학에 네. 그렇죠? 네. 경희 유니버시티 네. 우리 또 우리 부장님의 부모교예요. 아 그러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면은 딱 캡틴 아메리카 볼 이게 취향이 나랑 비슷해. 이런 예쁜 거 아기자기한 걸 좋아해. 이게 타이거 볼 예? 좋아요. 그리고 필수죠. 테이프 골프의 테이프 공도 그렇게 딱 적당하게 가지고 다니시고 그쵸. 불안하죠 갑자기. 네 불안해. 내가 뭘 넣어놨었지? 내가 뭘 넣었는데 기억 온 방석 핫팩 상당히 큰 건데요 이거는. 아니 이게요 찜질 보온 효과까지. 아니 제가 그 어떠냐면 그 추위를 많이 타요. 추위를 그래서 만약에 그 3월달, 4월달 초정도에 많이 라운딩이 잡혀있으면 제가 안에 셔츠에다 이걸 붙여요. 등 뒤에. 아, 예, 예. 완전 큰 거거든요. 들어봤어요. 네, 그걸 근데 안 썼어요. 못 썼어요. 또 워낙 또 유연하실 거 아니에요. 어깨 턱 막 이런 게. 그러니까 비거리가. 아, 밥이 이해해요. 약간 있었구나. 역시 장갑과 커버에 많이 하시구나. 아니, 그게 아니, 처음에 이걸 씌웠어요. 네. 이걸 씌웠는데 어쩐지 가방이 무겁다. 네. 이게 씌웠는데 아 여가 있었구나. 아, 이거를 잊어버린 줄 알고? 네, 잊어버린. 아니 잊어버린 게 아니라 이걸 씌웠는데 이게 너무 꽉 차 있는 거예요. 아 가방이 또 꽉 차 보니까 네. 꽉 차서 이게 또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쵸. 해가지고 이것도 이렇게 하는 네, 싫어하는 사이에 네. 이게 비싼 건데. 네 이거 좋은 건데 이게 여기다가 숨겨놓으면 또 아, 가방이 여기 있었구나. 아 진짜 무심하게 가방을 잘 안 보시는구나 확실히. 네. 그럼 이것만 봐. 이것만. 아, 제자들이 그래도 아 행운이네요. 이렇게 교수님이 골프에 이렇게 마음에 안 가 있고 오로지 강의만. 응? 딱 테이프로 티 감을 때만 빼고. 저 아 또 장갑이네. 아 왜 장갑이 이렇게 많이? 골프공보다 장갑이 더 많아요. 장갑수로는 아직까지 1등입니다. 저희가 만난 분들 중에서.
장갑. 뭔가 비리가 있는 것 같아요, 장갑 회사에. 아니, 아니. 어, 장갑 비리 많이 나는데. 그리고 다행히 우산은 딱 하나만이네요. 이것도 작년 회원대회에 가가지고요. 그날 그렇죠. 비가 왔어요. 맞아요, 작년에는. 네, 좀 비가 와가지고. 네. 구입을 했거든요. 아 그때? 네 그때 구입을 한 거거든요. 근데 비 안 오더라고요. 그쵸. 그 이후로는 또 펼칠 일이 없죠. 비가 안 오더라고요. 어 이거 또 바람이 통과할 수 있는 고급 우산 돈까지 주고 사셨는데 어 이거 장갑 몇 개로 이렇게 좀 교환하시죠. 어우 아, 그래도 장비는 되게 수준급 선급이네요. 뭐 타이틀리스트 AP3 에다가 에픽스 플래시에다가 웨치 3개 타일리스트 이렇게 해서 가방은 웬만큼 다 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멋진 장비를 가지신데 이 장비들이 진짜 언제 또 빛을 바라볼까. 내년 뭐 3월달에 해도 될까요? 레슨도 받으시나요? 아, 레슨은 자존심은 또 있고. 아니 받고 싶은데 안 해줘요? 모르겠어요. 비싸요. 경제적인 측면이 항상 누구나 있구나. 저만 있는 줄 알았어. 자, 그럼 이렇게 봤는데 제가 또 이렇게 감사하게 시간을 내주셔서 뭔가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 저도 이렇게 뭔가 장갑은 탐나지는 않고요. 뭔가 이렇게 좀 교환할 수 있는 거 하나인데 아까 지금 그 캘러웨이 공 한 줄이 좀 탐나는데 아, 네, 이렇게 드릴게요. 예, 그거랑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운동선수들이 몸이 재산이다라는 말을 제가 많이 들어봤어요. 피코 밴드라는 건데 손목 부상, 그리고 엘보 부상, 심지어 어깨까지 그 부상을 예방을 해줘요. 아 진짜? 이거를 딱 준비했고 네, 고맙습니다. 저는 이걸로 물물 교환을 한 겁니다. 이게 더 비쌀 것 같아요. 아휴, 또 영광이죠. 저희가 이렇게 드릴 수 있었는데 그런 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오늘도 이렇게 국민의 영웅 체조의 왕 역홍철 교수님 이제는 지도자로서 길을 걷고 있지만 마음은 필드에 가 있는 분을 모셔봤는데 우리의 묘미는 이제는 이 골프백 털기 챌린지 릴레이식이니까 다음으로 이 친구의 가방을 좀 보고 싶다. 혹시 마음에 드는 분 한두 명 지목해 주시죠. 일단 이봉주 선배하고요. 이봉주 선배하고 또 다른 영웅. 네. 그다음에 이번 회원수대에서 코리톤을 했던 유상철. 저랑 동기. 유상철. 네. 축구. 축구 네. 스타 네. 유상철. 네. 이런 거물급들을 너무 감사합니다. 아시죠? 직접 연락까지 해가지고 잡아 주셔야 된다. 아, 예, 알겠습니다. 갑자기 내가 전화하면 네 누구?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아. 그러면 이 두 분을 네. 잘 연락해 주시면 연락해서 저희가 또 네. 가방을 털러 곧 찾아뵙겠습니다. 아,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네. 너무 감사했고 재밌었고 아이고, 저도 재밌습니다. 많은 분들도 희원 디펜딩 챔피언이 네. 무슨 장비를 어떻게 치나 이 스펙도 되게 궁금한데 그 궁금증도 잘 풀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봤는데 마지막으로 네. 우리의 시청자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아, 이 프로가 그 가방 털기인데요. 아, 너무 재미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이게 아마 프로나 그 골프를 좋아하신 분들은 가방 본인이 뭘 사용하고 뭐가 있는지 모르신 분들도 있으니 이번 기회에 이걸 보시고 본인의 가방도 한번 정리도 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제보도 받습니다. 제보. 일단 그러면 여기서 인사드리고 네. 다음 가방 털기 때 또 만나뵙겠습니다. 골프 스튜디오의 제임스 장 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